신자의 손에 우리 충성심이 뒤틀린 모습을 보니 신물이 나는군. 이간질과 기만에 논란한 건 돌숨결뿐만이 아니다, 친구야. 하물며 심판관조차 이용당했다 해도 빈말이 아니지. 상체 입구 돌파가 너무 싱겁게 끝났네. 마치 주인이 우리에게 상체 깊은 곳으로 들어와 보라고 엄포를 놓는 것처럼 말일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다. 간수의 힘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으니 나락으로 향하는 령의 흐름을 막아야만 한다. 우리의 전 주인을 옥좌에서 끌어낼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온 어둠 땅을 위한 일일지. 충성파가 또 있었군. 놈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왕자님. 비멸자들이여, 너희가 승리의 열쇠다. 가서 우리 모두를 배반한 장본인을 처단해라! 보아라 레모르니아! 눈앞에 모든 시련을 극복해낸 저 대담한 비멸자들! 항복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구나.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놈들을 발라버리겠나이다! 그것도 한 방법이로다. 저 오만불손하고 편협한 생물들의 뼈를 발라내어 우리의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수놓을 수도 있겠지. 이를 어쩐다. 참으로 난제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살아있는 육신을 베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놈들을 꿰뚫고 베고 가르겠습니다. 뼈와 살을 갈기갈기 도려내! 진정해라, 레몬아. 아홉을 황급히 진행해서야 몇시가 나겠니? 이 내가 친히 손님들의 속죄를 돕겠다. 저들이 죄를 뉘우치거든 육신을 베고 절규하는 영혼을 나락에 던지는 것을 유노하마. 3, 2, 1. 너희 교만함이 파멸을 부를 것이다. 3, 2, 1. 영혼을 정화하나니.
4, 3, 2, 1. 조발님께 치유를 받은 뒤 복수하면 됩니다, 주인님.
아니, 데나트리우스는 배반의 죄값을 치르게 될 거다. 배신자 왕자, 꿰뚫어버릴 테다! 배국 갈라주마! 뼈와 살을 갈기갈기 도려내! 쫑알쫑알 짓거리는 것도 정도가 있거늘!